지난 시간에 총강 제 이제 주자는 여기 제 지어 지선까지를 끊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끊어서 일단 총강으로 해서 제 1장으로 했죠. 근데 지난 시간에 총강까지 강의를 했는데 오늘 여기로 오느라고 택시를 탔더니 그 택시 운전사가 하는 말씀이 그 조그만 그 봉제 공장 같은 뭐 이렇게 옷 만들고 이러는 공장인 모양인데 직원들을 이렇게 쓰고 그러고서 이제 월급을 주면은 그 주인 그 공장 주인하고 그 부인이 그 자기들이 그더 보태주진 못할 망정 앉아가지고 월급날이 되면은 야 우리 화투 좀 치자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나눠준 돈을 다 긁어모은대요 다시. 근데 아주 타짜 수준이라네 또 그 왜 거기 그런 봉제공장에 직공들이 그렇게 붙어있냐 그러고 왜 그거 안 하냐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판단력들이 그렇게 잘 쓰질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상당 운동사들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해서 운전을 하고 밤에는 경마장 가서 돈 날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알기에. 그 비율적으로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 중에서 저 과천에 경마장 댕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기 가서 돈을 딸 리가 없거든요. 그 고생해가지고 결국 돈다 빨리는 거거든. 아, 인생을 사는데 그왜그 봉제공장에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고 봉급을 받아가지고 또그 흉악한 사악한 그 흡혈귀 같은 그 공장주 부인들한테 왜또 매번 화토를 하냐 이 말이야. 근데 그 샷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한번 그 체인에 걸려버리면 그 사악한 체인에 걸리면 인간들이 그러나 이 사회는 헤어날 수 있거든요. 경마장 안 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안 가면 못 배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투도 안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문학적인 소양과 판단력이 중요한가. 내가 뭐 때문에 살며 어떻게 이 순간에 내가 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느냐. 이게 경물치지라는 얘기죠. 주자가 말하는 어떻게 올바르게 사물을 격해서 치지를 함으로써 그 지식이 정확한 후에 행동을 해라. 행동을 해라. 그래서 주자는 어디까지나 그런 지식에 대한 아주 철저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명한 얘기로 그 노노의 아주 신비로운 얘기지만 말이야. 우리가 요산요수라는 말을 쓰지만은 항상 이 지자는 요수거든요. 그 인자는 요산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해석을 참 못하는데. 여기 수라고 그러지만 이 물이라는 건 나는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이 산의 계곡에 이 물에 말이야 그 뭐지 그 래프팅이라고 그러나 뭐냐 그거 응 래프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요산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그 이렇게 산에 이렇게 좀잘 보이는 길을 낭만적으로 어슬렁어슬렁 걷는 기분이고. 여기 수라고 하는 것은 꼭이 계곡에서 이 래프팅을 따는 난 느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아이가 그러니까 공자 시대 래프팅이는 있겠지만 뗏목 같은 건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런데 뭐냐면 래프팅 같은 거는 순간순간 판단력에 의해서 상황 판단에 의해서 크고 힘들 수 있는 다이내믹하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얘기가 뭐냐면은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판단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판단력하고 아주 다이내믹한 거란 말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 정체된 것이 없고. 인이라는 거는 역시 여유롭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인자는, 아, 지자는, 인, 그러기 때문에 지자는 인장을 낙이라 그러거든. 즐길 줄 알고 지자는 낙하고 인자는 수다. 인자는 오래 살 줄을 안다는 거지. 여유가 있으니까 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오래 살겠죠. 그래서 지자는 낙하고 즐길 줄을 알고 삶을 다이내믹하게 사니까 즐길 줄을 아나니. 여기 아마 요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 이렇게 좀 다이내믹한 분들이실 것 같아. 좀 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뭐 양면이 다 겸비된 분들이겠지만은 아주 다이내믹하고 인생을 즐길 줄 알고. 결국은 인자는 좀 고요하면서 수. 결국 수할 줄을 안다는 얘기죠. 수할 줄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따서 우리가 도봉산에 있는 큰 바위를 인수봉이라고 그랬던 거죠. 옛날 사람들이 요산 여기서 그 북한산에 인수봉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아주 이 얘기부터 이 지와 인이라는 거 항상 이렇게 대비될 정도로 이 알미라는 게 그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 그래서 제 2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지히 후 유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지히 후 정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패턴에 따라서 쭉 가는데 그 자기의 인생에 어떤 매진해야 될 어떠한 그런 방향성을 알게 되면은 자연히 정함이 있게 되죠. 정함이 있게 되고 정함 후에는 정하게 되고 여기 이제 정한여진 후에는 이후에는 안하게 되고 안하게 된 이후에는 안하게 된 이후에는 려하게 되고 여한 후에는 능득이다. 어둠이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류 본말 본말 사유종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유종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소선우면 즉근도이라. 지소선우면 즉근도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을 향한 뚜렷한 내진이 있게 되면 마음속에 정함이 있게 되고 그 정함이 있게 되면은 그렇게 어떠한 그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인간이 고요하게 되고 고요하게 되면은 사람이 편안해지고 편안하게 되면은 사려가 깊어지고 사려가 깊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뭐라 그럴까 이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을 획득하게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야 물이라는 것이 항상 본말이 있는 거야. 항상 근본과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뿌리를 이게 뿌리 쪽 아니야 이 뿌리 요 끝이 있으니까 이건 가지가 되는 거고 본말이라는 게 이제 나무목에서 근본 쪽이고 이거는 뿌리 쪽 아니에요. 그래서 사물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물에는 항상 본말이 있고 일에는 모든 이벤트에는 종시가 있다. 종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모든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뿌리고 가지, 말초고 뿌리냐 하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 선우를, 그러한 모든 사태의 선우를 가릴 줄 알게 되면, 여기 지혜 문제가 나오잖아요. 알게 되면은 그는 도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뭐가 본말이고 종신이고 선운지를 알아야 한다. 뭔가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사태를 파악할 적에 뭐가 시작이고 뭐가 끝이고 뭐가 선이고 후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본질이 뭐고 하는 걸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대학 지도다 그거야. 큰 배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사려 깊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려 깊다고 하는 거. 여기 다 이게 대학적인 인간의 저기잖아요. 뭔가 인생의 목적이 있고 좀 안정된 그 어떠한 인격을 갖추고 이것도 응? 뭔가 좀 고요한 그런 품성을 갖추고 편안하고 사려가 깊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떠한 그 큰 배움의 길에 나아가는 인간들의 덕성, 내면적 덕성, 사유의 프로세스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근본을 이렇게 근원이 있다는 걸 얘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고지, 욕, 명명덕어 천하자로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지, 욕, 명명덕어 천하자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로부터 욕, 명명덕, 천하자 고지, 욕, 명명덕, 천하자 여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천하자는 선치 기국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뭐냐면은 여기 이제 평천하 수신제가 지국 평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이런 개념이,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개념이, 이게 전번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수신을 해서, 가를 다스리고, 패밀리를 다스리고, 다스리고 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라는 게, 마치 어떠한 한, 평범한 사람이 천하를 제패하는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얘기는 이건 위험한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전국시대라고 하는 분위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거든. 전국 사람들의 논리에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게 하지만 이걸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평천하라는 말은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하를 평정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대학의 첫 마디로 해서 애매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천하를 평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여기.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평천하란 말을 함부로 안 썼다고요. 그러니까 대학에 실제로 평천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저 뒤에 한 번 나오는데 본문에 여기 경전에는 평천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제일 나중에 천하가 평. 그러니까 천하가 안전 평정된다. 천하가 편하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천하가 평하게 된다 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마치 수동형의 형태로 됐지 평천하라는 이렇게 되면은 천하를 이걸 목적으로 해서 이게 동사가 되잖아요. 평천하라는 말은
대학의 경전,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그러니까 저 뒤에 한 번 딱 나오긴 하는데,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그 맹자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항시 요새 하는 말이 있는데, 천하 국가를 운운한다. 천하 국가를 다 얘기한다 이거야. 천하 국가를 얘기하는데 그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천하지 보는 제국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맹자의 이 말이 나와요. 천하지 보는 제국하고 국지 보는 나라에 보는 제가하고 응? 그리고 가지보는 제신이다. 이런 말이 맹자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 하여튼 이런 비슷비슷한 논의가 있는데 대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맹자를 이은 게 아니냐, 맹자의 사상과 관련이 있지 않냐 이러지만은 이게 맹자하고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맹자는 수신해서 치국에 수신해서 제가에서 치국해서 평천하러 나간다는 게 아니고 그 천하의 근본이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에 있고 집의 근본은 몸에 있다고 한 것은 단지 수신의 중요성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어디까지나 수신으로부터 평천하까지 간다고 하는 어떤 정치적 프로세스를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냐면 어디까지나 지금 대학은 제왕제학이라는 거죠. 즉 그 말은 지금 뭐냐면은 전국이 이제는 이게 천하가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 천하를 평정할 놈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어떠한 희망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난세를 통일할 수 있는 한 명의 그 천자, 제왕이 필요하고 이 제왕의 권력을 제약하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수신이라는 얘기죠. 해서 여기 아까 말했지만은 요 고지 욕 명명도 천하자는 선치 기국하고 나라를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잖아요. 욕치 기국자는 선제 기가하고 이렇게 해서 쭉 논리가 나갔잖아요. 고지 용 명명도가 천하자는 선치 기국하고 욕치 기국옥자는 선제 기가하고 제가에서 그 다음에 뭐죠? 수신으로 가고 수신에서 그 다음에 정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성의로 가고 성의에서 다시 치지로 가고 그 다음에 치지는 제 경물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여기서 평천하부터 치국 제가 수신 정심 성이 치지 경물이라는 거를 이 팔조목을 주자는 팔조목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이 팔조목을 늘어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소위 말해서 대학의 굉장한 획기적인 발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유학의 모든 논의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종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 경전도 이렇게 그 밀집된 아주 농축된 개념들을 이러한 논리로 엮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은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꾸로 이제 수동 형태로 나가죠.
물격이 되면은 이 얼혹 뭐냐면 물이 격해지면 다시 지가 이르고 지가 이르면 면은 이 얼혹 그렇게 그런 후에는 뜻이 의가 성실해지고 의성하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제는 성의를 뒤집어서 그 다음에 의가 성해진 후에는 심이 바르게 되고 심이 바르게 되면 그 다음에 신이 닦여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신이 수하게 된 후에는 가가 제하게 되고 제하게 되고 가가 제하게 된다면 뭐야? 그 나라가 다스려지게 되고 치하게 되고 이게 되면은 얼호 그 다음에 뭐냐면 티엔샤 핑 천하가 편하게 된다 평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논리가 뭐뭐 하려면 먼저 이걸 해야 하고 먼저 이걸 해야 하고 먼저 이걸 해야 하고 먼저 이걸 해야 하고 먼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면 물이 격하면 그 후에는 지가 이르게 되고 후에는 그러니까 먼저 이걸 해야 돼 먼저 이걸 해야 돼 먼저 이걸 해야 돼 먼저 이걸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한 다음에는 이게 되고 이거 한다면 이게 되고 이거 한다면 이게 되고 이거 한다면 이게 되고 해서 천하가 평하게 된다 이 논리가 기에 킨 순환 논법인데 이런 순환 논법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 이 팔조목이 동시에 다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져야 할 프로세스라는 걸 한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논의가 어떠한 지금 A 하면은 B가 되고 B가 되면은 C가 되고 C가 되면 D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E가 되고 그러면은 뭐 A가 하면은 E가 된다 이런 형식 논리가 아니라니까 이 프로세스가 전부가 다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천자 이지어 서인 자천자 이지어 서인 자천자 이지어 서인 뭐라 그러냐면 일시 개이 수신이 본이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일이라는 건 한일자 이게 다른 거죠. 한결같이 모두 수신으로서 그 근본을 삼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자 자신이 뭐냐면은 이 평천하로부터 여기 경물에 이르기까지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디까지나 수신의 문제다. 가장 근본을 삼는 건 수신이야. 왜? 이 수신이 끝나야 제가가 이루어지고, 제가가 끝나야 치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패밀리를 잘 다스려야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뭐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 프로세스라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도 천하를 다스리는 자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 근본은 수신에 있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 수신의 프로세스가 뭐예요? 이거는 사회적 프로세스를 말한 거고 이 수신의 프로세스는 항상 수신은 정심성이 취지 경물이 이루어져야만 수신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 이거는 수신의 내면적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 수신의 사회적 프로세스는 제가 치국 평천하고
그렇게 본다면 이 수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왜? 천자가 되더라도 이 수신을 못하는 놈은 천자가 될 수가 없다. 함으로써 천자의 권력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제약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의문을 표현하시겠지만은 당시로서 소위 말해서 춘추 전국시대의 모든 논의가 불행하게도 제도적 논의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순자를 정통으로 삼았다면은 순자의 학문이 보다 정통으로 갔더라면은 분명히 마그나 카르타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오늘날까지 뭐냐면은 결국은 천자의 권력을 효율적으로 제약시키는 방법이 별로 없다. 오늘날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효율적으로 제약시키는 방법이 별로 없다. 대통령도 막강한 군주 권력 몇천 배의 권력을 가져요 지금. 조선 왕조의 지금 군주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교하면 몇천 배 막강합니다. 그야말로 그 조선 왕조의 군주는 뭐 한두 놈을 갖다가 그냥 목은 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야말로 매갈이 없는 존재였거든. 지금은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파워를 가지고 전 아주 뭐 어디 뭐 저 우도에 사는 무슨 시골 사람까지 다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이죠. 옛날에는 아무리 저기 해봤자 그 왕 주변에 있는 그저 몇 대신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왕의 권력이 그렇게 다 미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어디 조그만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조세를 바치게 만들 수 있는 권력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불안감을 만들어 조성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저기에서 결국 우리가 그 만든 가장 그 위대한 것이 삼권분립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삼권분립이라는 것도 거의 뭐 일당이 지배하게 되면은 뭐 당이 다 입헌해서 법률을 내고 대통령 만들어 버리고 다 행정부 조직을 장악하면은 옛날의 군주 권력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권 분립이라는 것도 지금 거의 의미가 없.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이 문제를 볼 적에 한결같이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그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하는 이 명제는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있어도 역시 이것은 항상 끊임없는 영원한 perennial question이라는 거지. 영원한 질문이고 영원히 우리가 달성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어쩌다가 제대로 수신이 된 놈이 천자가 되면은 그 시대는 천하 평이 되는 거예요. 평천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리더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국가론의 핵심이에요. 이상국가론도 그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상적인 철학, 철인 통치자, 필로소프 킹을 만드느냐. 그러려면 국가체제를 이렇게 느슨하게 가서는 안 된다. 교육부터 완전히 조여라. 음악도 재즈 음악 들어가서 언제 저 새끼 되겠냐. 완전히 음악, 그 예술 같은 거 다 없애버려라. 그 시간에 철학을 가르치고 짐나스틱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가지고 사람 만들어라. 그래서 철인 통치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이자. 이게 지금 이상국가론이거든요. 읽어보면 상당히 지금 보면 이제 무리한 얘기들이 많죠. 거기 안에 보면 무리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뭐 그냥 시원찮은 놈들 어릴 때 다 죽여버리고 뭐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다 죽여버리고 이런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게 거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적이지만 문제는 철인 통치자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대학이나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이나 지금 한결같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천자라는 문제까지 결론이. 그러니까 천자로부터 보통 최하의 피치자까지 동일하게 이 수신이 돼야만 천하가 평해진다. 그리고 이 수신의 내면적 과정이라는 건 정신성의 치지, 경물이라는 것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이 대학이라는 텍스트는 간단한 텍스트는 아니라는 거지. 이런 얘기에서. 그래서 기본 난이 말치자 부위라. 그 근본이 어지러운데 그 말단이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기 소 후자박하고 기소 박자가 후하는 건 미지유라. 후해야 할 것을 박하게 하고 박해야 할 것을 후하게 하면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는 것을 기본이다. 그것을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무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 지소 선후 즉 근도의라고 한 즉 근도의라고 말한 그 말에서 우리가 여기 보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것을 일컬어 지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서 지지지야 알매 지극한 지식의 극치라고 이것을 이 근본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극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앞뒤로 이게 쭉 적이 되는데 주자라는 분은 아까 박해야 될 것을 후하게 하고서 성공한다는 것은 있어 본 적이 없다 해서 끊고 차위 지본 차위 지지 지하는 이거는 뭐 잘못된 삽입 이게 착간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딴 이걸 막 딴 데다 옮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안 그렇거든. 그래서 윤유가 이걸 그냥 놔두고도 잘 해석이 되는데 왜 주자가 옮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다가 목이 잘리라.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 주자는 이 텍스트를 갖다가 마음대로 변경을 시켰는데 그거 좀 이상하다. 이대로 그 대학 있는 대로 얘기에 있는 대로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사약이 내려지는 그런 끔찍한 주자 텍스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이후로부터 제 텍스트로 제 4장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